나 주님과 동행하네. 찬양인데요. 나 주님과 동행하네 찬양은 하나님께서 차를 타고 가다가 주님께서 저에게 짧은 시간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. 그래서 그것을 다시 녹음하고 기록해서 외웠는데요. 그렇게 된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자 합니다. 저는 인천 순복음교회 김성수 장로입니다. 여러분,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또 주님을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. 나 주님과 동행하네, 나 주님과 동행하네, 즐거운 주님의 길 걸으며 손잡고 걸어가네.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길이 너무 좋아. 아하, 할렐루야 찬양해. 나 주님과 동행하네, 저 천국 향해 가네, 아름다운 주님의 손잡고 걸어가네. 할렐루야, 할렐루야, 할렐루야. 나 주님과 동행하네, 나 주님과 동행하네. 아멘.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동부라. 무른대기에서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리하여 이를 깨끗케 하시느니라.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0절까지 포도나무 비유의 말씀입니다. 2016년 포도나무 비유 말씀으로 늘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살면서 전도하고 싶습니다. 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또 믿고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섬기고자 합니다. 예수 믿길 원하시는 분은 010-5254-3016 김성수에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할렐루야!